자, 이번에는 알파7의 연속 처리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7의 현재 상태는 엑스트라파인 JPG 최고 화질이고요. 나머지 그 외의 기능들은 대부분 디폴트 값이나 끔으로 설정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셔터 우선 연속 촬영에서의 연속 촬영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촬영을 거친 다음에 촬영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됐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최종 마지막에 뭐 대략적으로 5장 정도를 제외하면 연속 촬영, 셔터 우선 연속 촬영에서의 매슈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70장이 넘는 그런 많은 연사 지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는 8,000분의 1초 상태에서 상당히 어두운 블랙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 촬영에서는 보다 연속 촬영이 느려지기 전까지의 촬영 횟수는 약간 더 적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연속 촬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연속 촬영은 2.5fps, 초당 2.5회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촬영하기 이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 메모리가 거의 가득 찰 때까지 2.5에서 약간 느리기 때문에 메모리가 가득 찰 때까지 지속적인 연사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30만 화소의 고해상도 바디이기 때문에 초당 5연사, 그리고 2.5연사라는 부분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높은 해상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좋은 수준의 연사 성능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